앞머리를 잘랐는데 불편해요. 없다가 갑자기 생기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거 손가락 이렇게 밴드를 붙이고 있는데 보드게임 카페에 갔는데 할리갈리를 하다가 손톱이 그냥 꺾여버렸어요. 바닐라코에서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온 쿠션인데요. 허버리스 내추럴 글로 쿠션인데 이렇게 하나 세트로 파는 건가 봅니다. 쿠션 케이스가 들어있는데 자개 느낌으로 자개 아시죠? 약간 할머니 댁 장롱에 붙어있는 그런. 그리고 여기 플라스틱을 빼면은 안에 리필이 들어있어요. 이걸 여기 안에다 끼우면 하나의 본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물방울 모양 퍼프가 들어있고요. 이게 퍼프가 귀여워요. 약간 어피치가 연상되는 모양이기도 하고 굉장히 보송보송한 쿠션인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 쿠션은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약간 고장이 많이 나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여기 안쪽이랑 여기랑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부러지거나 고장날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찍힙니다. 그냥 살짝 한번 찍었는데 양이 되게 많이 묻어나와요. 새 제품이라서 당연히 그렇겠지만 되게 양이 진짜 꽉꽉 차 있어요. 빈 곳이 없고, 이쪽도 코? 이마도? 코? 이거 한 번만 찍었는데도 양이 되게 많이 나와서 이거 처음 사신 분들은 살짝만 찍으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 살살만. 저도 그냥 별힘안 주고 콩 찍었는데 이렇게 많이 찍힙니다. 원래 바닐라코의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커버력은 높은데 수분감은 살짝 덜한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커버는 그전 제품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수분감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색상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21호가 있고 23호가 있는데 21호에는 바닐라가 있고 로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로제이고요. 바닐라가 옐로우 베이스고 로제가 핑크 베이스입니다. 23호에도 피넛이 있고 시나몬이 있습니다. 피넛이 옐로우고 시나몬이 핑크 베이스겠죠? 커버력 좋은데요? 뭐지? 여기 광대 살짝 위쪽에 주근깨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선크림을 귀찮아서 안 바르고 다니는 바람에 엄마 말좀 들을 걸 후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근깨가 거의 다 커버가 됐어요. 이렇게 피부를 다 해줬습니다. 한번 줌을 당겨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완전 피부가 정말 좋아요. 이렇게 코 옆부분에도 끼이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약간 세미매트에 가까운 마무리감이라서 끈적거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무기자차 쿠션이거든요. 무기자차 쿠션이 햇빛을 튕겨내서 자외선 차단을 하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을 얘기를 하는데 무기자차 쿠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약간 뻑뻑하거나 그런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얘는 무기자차 쿠션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촉촉하면서 부드럽게 잘 발려서 거의 약간 인생 쿠션을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살짝. 저 이것만 쓸것 같아요. 집에 있는 쿠션을 이제 드디어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눈썹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꼬리만 그려도 다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꺾어주세요. 한껏 꺾어서 하시면은 훨씬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눈썹을 그려줬고요. 코는 VT 이 제품으로 해줄게요. 꼭 해주고 있어요. 약간 오랜만에, 완전 오랜만에 서울 가는 거라서 되게 설레고 떨리고 그래요. 이렇게 한껏 빡센 쉐딩을 해준 다음에 쿠션에 아까 잔여량 남아있는 걸로 덮어주면은 자연스럽게 코가 올라갑니다. 오늘은 에뛰드하우스 타이니 트윙클이고요.
색상이고요. 이 색상으로 눈 뒤쪽에 붙여서 이렇게 에뛰드하우스 통기타 여신인데요. 이 친구로 눈 앞머리에다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끝을 세워서 가운데 색상을 아까 통기타 여신은 약간 쉬머한 펄인데 이거는 진짜 그냥 골드 펄이에요. 이 친구를 눈 가운데에다가만 올려서 차이가 있어요. 묻혀서 눈동자로부터 앞쪽에만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삼각존에다가 어두운 색깔의 섀도우를 칠해줄 건데요. 이 색상으로 눈이 좀 더 깊어졌죠? 이렇게 하고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이 상태로. 눈을 감는 순간 컬이 다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지 않고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이 마스카라는 제 인생 마스카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전에는 속눈썹의 중요성을 잘 몰랐는데 한번 마스카라를 해보고 나니까 차이가 크다는 걸 진짜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마스카라를 꼭꼭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제가 아이라인이 지금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쓰는데 제품명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애교살을 살짝 그려줄 건데 눈썹을 그렸던 아이브로우로 애교살을 연하게 그럼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오늘은 약간 조금 오렌지하고 붉은 느낌으로 가을에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크림 블러셔인데 약간 다홍빛이 나는 블러셔예요. 근데 이게 블러셔를 바를 때 손으로 바르면은 약간 밑에 베이스가 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바닐라 코코를 발랐는데 제가 그동안 썼던 쿠션들 중에서는 제일 덜 밀리는 것 같아요. 제일 덜 묻어나는 것 같아요. 막 뜨지 않고 밀착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저 지금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이제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립을 발라줄 건데요. 립 역시 바닐라코 제품으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코 벨벳 블러드 립인데 이 가을 신상으로 제품들이 출시가 되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의 컬러인 이 색상을 가져왔는데요. 짠! 열어서 지금 입술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일단 발라볼게요. 엄청 보송하고 뭐라 해야 되지? 살짝 오버립되게 풀립으로 발라보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색상에서 조금 더 채도가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오렌지 브라운에 흰기를 살짝 섞은 느낌? 되게 예쁜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컬러도 컬러지만 진짜 촉촉하고 뭐지? 신색 약간 보이세요? 묻어나긴 묻어나는데 거의 안 묻어나요. 살짝 에어리벨벳 느낌도 나면서 되게 촉촉한데 매트한 느낌이에요.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아무튼 좋아요. 삐아 다정보스이고요. 이 친구로 입술 안쪽에다가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바르니까.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했고요. 이제 머리 스타일링이랑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할게요. 제가 판고데기로 웨이브로 고데기를 할 건데요. 그 영상까지 한 영상에 담으면 너무 분량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으로 2편으로 돌아오도록 할 거고요. 그 영상은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고 조금 뒤에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그 영상도 꼭꼭 챙겨봐주시길 바라고
저는 그럼 고데기를 하고 옷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햇볕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요? 옷도 갈아입고 머리 고데기도 하고 11년지기 친구가 선물해준 목걸이도 하고 왔습니다. 너무 햇빛이 많이 들어서 블라인드를 내리고 올게요. 굿. 좋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놀러 갈 준비가 다 된 상태고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되게 Get Ready With Me를 제가 사실 많이 찍어본 적이 없어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오늘 제가 메이크업에 사용했던 바닐라 코 신제품 이 쿠션이랑 틴트, 새로운 색상, 진짜 되게 괜찮은 제품들인 것 같아서 혹시 쿠션 사실 생각이 있으셨다거나 가을에 잘 어울리는 틴트를 살 생각이 있으셨다면 구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추천을 해드려요. 특히 이 쿠션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가시기 전에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저에게 아주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